바람에 당구 점프로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점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점프로 야매 당구 점프로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쫌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비껴치기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만 약간 고점자스럽게 공을 자연스럽게 보내는,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두께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원쿠션을 어디에 보낼지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실력이 올라갈수록 내가 맞추기 쉬운 두께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당점을 찾는단 말이에요. 쉬운 방법, 쉬울수록 좋긴 한데, 우리가 권투를 예로 들면 그냥 왼손 뻗으면서 툭 치면 돼는 너무 쉽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뭐 허리를 어떻게 쓰고 골반을 어떻게 틀고 주먹을 어떻게 뻗고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 적정선, 이 적정선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가 고점자처럼 공을 보낼 수 있다. 그 적정선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타하면 보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비껴치기, 흔히들 이야기하는 짱꼴라 할 건데 정말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접근은 치워놓겠습니다. 1접근은 치워놓고 수구가 어디 있든지 간에 5, 4, 3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 4, 3 5가 뜻하는 반은 기울기 더하기 팁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구가 여기 있을 때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두 칸이죠. 5로 보내기 위해서 3팁을 주면 된다. 3팁을 주고 부드럽게 굴려보겠습니다. 5로 왔죠? 다시 제가 여기서 코너를 칠 거예요. 기울기가 3칸이죠? 5로 보내기 위해서 2팁을 줍니다. 5로 왔죠? 이 접근을 4에다 놔뒀습니다. 원포인트를 치려면 기울기가 두 칸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2팁이 되겠죠. 4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원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한 칸이죠. 4로 보내기 위해서는 3팁을 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뭐 여기서 출발해볼까요? 자, 기울기가 한 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3팁. 4로 보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코너는 예민하니까 저기 반 포인트를 칠 거예요. 기울기가 1.5죠? 그러니까 정답은 2팁 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분화해서 공을 맞출 수도 있어요. 반팁 단위로 쪼개서. 자, 3에 있다. 기울기 한 칸. 그러면 2팁. 이렇게 보낼 수 있죠? 기울기 두 칸일 때는 1팁. 이렇게 보낼 수 있죠? 자, 기울기 세 칸일 땐 무회전. 자,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전 문제를 만났을 때 두께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겠죠. 예시를 하나 딱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5예요. 처음으로 해야 될 거.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너무 얇으면 두께 실수가 있겠죠? 너무 두꺼우면 공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4분의 1 두께 정도를 추천드릴게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공을 굴릴 수 있는 두께예요. 그때 내 공이 4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어디로 가는지를 예상하세요. 그러면 저는 요 정도로 분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울기 한 칸, 두 칸 정도가 되네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5죠.
그러니까 기울기 두 칸에 쓰리 팁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쓰리 팁을 딱 주고 정확하게 이렇게 쳐주면 무조건 5로 간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처음으로 해야 될 거 4분의 1 두께를 조준하세요. 그랬을 때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한 칸 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3팁 반, 거의 4팁을 줘야 된다는 거죠. 회전을 최대한 많이 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이렇게 놔둬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내 공이 어디로 날아가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자, 한번 보면은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아, 내가 2팁 정도는 줘야 이 근처로 오는구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 자, 요렇게 했을 때 4분의 1 두께를 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 각도를 보잖아요. 그때 우리가 회전을 주면서 회전이 더 잘 먹으라고 듀큐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높게 들게 되면 공이 끌리겠죠. 그러면 예상한 지점으로 공이 안 가겠죠. 예상한 지점보다 살짝 공이 끌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큐의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내가 보내고 싶은 곳을 보고 기울기를 잰 다음에 지금은 두 칸 정도가 되죠. 그러면 정답이 3팁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고 팔로우도 간결하게 쭉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자, 4에다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배치 흔히 만나죠? 요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4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내 공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 요 정도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약 한 칸 정도 되죠? 정답은 3팁을 줘야 되는구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놔두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두께를 눌렀을 때 내 공의 분리각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한 칸, 두 칸, 반 정도 되죠. 그러면 1.5팁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다 그랬죠. 1팁과 2팁 사이를 딱 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적구가 3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요렇게 이적구가 더 아래쪽에 있을 때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뭘 주의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원쿠션까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회전이 저기 원쿠션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속도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4분의 1 두께를 보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기울기가 한 칸 반. 그러면 내 회전도 1.5팁.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놔두고 해결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두께 땅 치면 이렇게 가겠죠. 기울기가 약 3칸 정도네요. 그러면 무회전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무회전. 너무 쉽죠? 어렵지 않죠? 비껴치기에서는 4분의 1 두께가 황금 두께가 되겠고요. 키스가 보일 때 두께를 조금 조금씩 바꿔주면서 당점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싶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쪽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